송파구가 제백 4주년 3.1절을 기념하여 서울시내 최고 높이인 55m의 대형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4일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월 28일 2023년 송파구 돌봄 SOS센터 돌봄 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가 낭만적인 일상 속으로 장제천에서 찾는 베네치아 도시 송파로 서울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제104주년 3.1절을 기념하여 서울시내 최고 높이인 55m의 대형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33인과 보훈단체들을 초청하여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함께 두루마기를 입어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재현했는데요. 60개의 태극기와 함께 365일 24시간 휘날리게 될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선조들과 후손이 함께 무대를 구성했는데요. 송파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과 한림예고 학생들의 무대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송파구 광복회의 신앙송과 만세삼창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송파구는 삼전동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24일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삼전동 공영주차장의 건립이 수많은 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에 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삼전동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에 시공사를 모두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월 28일 2023년 송파구 돌봄 SOS센터 돌봄 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과 2023년 변경된 사업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주요 변경 내용은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서비스 명칭, 서비스 수가 변경 등입니다. 구는 지역사회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걱정 없이 평생 살고 싶은 송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낭만적인 일상 속으로 장제천에서 찾는 베네치아 도시 송파로 서울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12,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장점에 비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제천의 특색을 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수변 감성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인데요. 사업 위치는 장제동 803-18에서 237-3 부근으로 이어지는 장제천 일대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진입로, 하천 조망데크와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등 장제천을 만남, 휴식, 문화 향유의 중심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송파구가 참신하고 색다른 구정 홍보를 위해 제3기 송파 영상 크리에이터를 3월 10일 금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송파 영상 크리에이터는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송파구의 정책, 문화, 생활 정보를 개성 넘치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고 구 유튜브 채널 송파TV에 게시하여 구정 소식을 더욱 친근감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운영하고 송파구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형식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팀 대표 영상물 한 편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 담당관 02-2147-22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3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